첫 번째 딜리버리를 마치고요. 두 번째 프리룰레이 픽업을 가는데 여기는 졸지아입니다. 근데 이분들 여기도 브리케인의 영향권이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아직 뭐 정확한 건 제가 체크를 안 해봤는데 하여튼 간에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더 많이 오고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오늘 픽업을 해서 한 1시간 정도 안에 가서 픽업을 해서 이 지역을 벗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시간 정도 조금 남는데 픽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또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다가 트럭스탑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졸지아인데요. 졸지아의 로컬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펜실베니아에 있는 펜슬렉턴에 가서 딜리버리를 하러 가는데요. 지금 여기 졸지아에는 허리케인 영역관이 있거든요. 아침에 비도 굉장히 많이 오고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지금 아침 한 7시 조금 넘었는데 지금 조금 잦아들고 바람 좀 잦아들었어요. 근데 이쪽 로드가 안 좋은 게 뭐냐면 고속도로가 이렇게 바로 쭉 뻗은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로컬길을 타고 가서 고속도로를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로컬길이 만만치 않아요. 길이가 한 100km 정도는 가야지 고속도로를 만나거든요. 물론 둘러서 가면 되는데 이게 이제 가장 빠른 길이죠. 로컬길을 타는데요. 1차 변도선이 2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조금 위험해요. 특히 밤길이나 이럴 때는요. 맞은편에서 차량이 헤드라이트를 켜고 오잖아요. 그럼 순간적으로 이제 막 눈이 깜빡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 두 번째인데요. 이쪽 로드가 지난번에 한번 와서 사고 날 뻔한 그쪽 로드인데요. 그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 로드는 로드 값은 괜찮은데 이 길 때문에 조금 에러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이쪽 로드는 프리트레이 로드거든요. 로드도 가볍고 좋은데 로드를 픽업하는 시간이 오후 3시에서 7시인가 뭐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러면 픽업을 만약 했다 그러면 저녁 시간에 이 길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잘못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추락 스탑도 없고 그냥 이런 로컬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는 허리케인도 있고 해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 밑에서 한 시간이 한 시간 반 두 시간 남았는데 그냥 추락 스탑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파킹하고 잤어요. 예, 그거는 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사히 또 허리케인을 갖다가 벗어나서 잘 갈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아이고, 네, 이런 도로가 이거 굉장히 많네요. 이거 참 문제인데 지금도 한 네다섯 개 지나왔는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참 아이고 난립니다. 이것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데 나무 때문에 아이고 우리 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 나무가 쓰러져서 도로를 막고 있네요. 얼마나 걸릴란지 붙잡혔어요. 큰일입니다. 이거 참. 네, 여기 지금 나무가 쓰러져서 있는데 조금 전에 만난 저쪽에 가는 친구가 자기 집에 그 무슨 뭐 이렇게 찝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도와준다 그러네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작은 차들은 여기로 지나갈 수 있겠는데 우리는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양반이 도와준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딜레이 돼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참 좋네요. 아이고 오늘 이게 어디까지 지금 나무 쓰러지고 이게 지금 막은 지가 뭐 한 6군데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6군데는 지금 치워놨던데 이거는 최근에 쓰러졌나 갑자기 쓰러졌나 모르겠는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아, 저 뒷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나? 작은 차들은 잘하면 갈 수 있거든요. 트라이를 한번 해보라 그럴까? 아니면 Continue on Georgia 15 North for 7 miles. 네, 큰 차는 옆으로 지나가면 흙길에다가 빠지기도 하고 뒤집어지죠. 못 가죠. 방금 저 트랙터가 왔거든요. 지금 나무를 옮기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On Georgia 15 North toward Chile Road. 트럭을 밀고 있네요. 지금 계속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하네요. 이게 뭐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멀전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감사한 거죠. 동네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아저씨들도 와서 도와주고 있고 네, 아이고, 예, 멋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나무가 짜게 죽고 잘 됐습니다. 땡큐, 굿잡 맨, 우리 말이야.
이사를 하고 나왔는데요. 앞에 또 나무가 쓰러져 있네요. 아, 이거 몇 개를 이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저 또 아까 그 친구가 또 치워주고 있는데. 아. 계속 이제 운전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도 비는 좀 잦아든데요. 저 반대편 앞쪽으로 이제 약간 밝은 빛도 보이네요. 아, 이렇게 무사히 졸자를 통과하고 20분을 타고 또 77분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어떻게 될지 모르죠. 구글링을 해보니까요, 도로에도 보니까 뭐 물건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고 막 뭐 도로에 뭐 오브젝트를 뭐 오브젝트를 많이 막 뜨더라고요. 그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터스테이트에 올라가도 뭐 그것도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구글 보니까 뭐 엄청 뭐 막히는 구간이 많더라고요. 구글 지도에서는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조자를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 또 잡혔네요. 여기 또 와이어가 지금 전기줄하고 와이어선이 지금 끊어져가지고 소형차들은 저 반대편으로 돌아나가게 하는데 저는 이게 돌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쪽에서 여기서 일단 경찰이 일단 여기서 봐라 그러네요. 이게 와이어를 치울 때까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모르겠습니다. 소방차도 이제 한 대 왔고요. 이게 뭐 이멀전시 애들인지 뭐 모르겠지만 무슨 조그만한 뭐 저런 거 절단계 들고 왔네요. 제가 아주 와이어 안 될 것 같은데. 오, 그래도 저기 절단 가지고 라인은 끊었네요. 그런데 전기선은 전기선을 밟고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전기선도 끊나? 와이어는 끊었습니다, 하나. 지금 실황 중계 중입니다. 그래서 전기선하고 와이어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이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통과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기 소방소 그 직원하고 여기 그 전기선 직원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와이어는 땅에 뭐 널저분이란 것 좀 하나 그 전기선을 같이 있는 거 끊었어요. 그러니까 전기선이 땅바닥에 있는데 저걸 밟고 지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해주면 땡큐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파워 아저씨는 그 층이 없네요. 뭐 손으로 전기선 와이어 다 잡고 하는데 경찰은 뭐 일단 아무것도 못하죠. 반대편 차선을 통과시키네요. 곧 통과될 것 같습니다. 그만해 가지고 보죠. 아이고, 신용 그렇습니다. 뭐 가라 그럴란지.
가야죠. 네, 살짝 부딪혔는데 그래도 통과했습니다. 네, 뭐 저런 것도 많고요. 그래서 허리케인, 허리케인, 태풍은 태풍이다. 네, 일단 I-20 West까지는 왔습니다. 네, 수많은 나무와 전세를 넘어서 일단 왔음인데 햇빛도 나고 그러네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또 지금 허리케인이 북상해서 제가 지금 허리케인을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자,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거 한번 보죠. 20에 올라왔는데요, 들어왔는데 또 여기가 또 차가 정체되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두리로 바꿔왔거든요. 차가 거의 움직이지 않아 가지고 17분을 갔다가 지금 거의 뭐 몇 메다도 못 갈 정도로 정체됐네요. 구글에서는 한 7, 8분 정도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정보가 엉터리네요. 앞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막히는 건 맞는데 얼마나 막힐지를 짐작이 안 되네요. 사우스 캐롤라이나 웰컴 센터 같아요. 여러분 저 보다시피 저기 입구에 나무가 쓰러졌는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저기 트레일러 위에다가 이렇게 트레일러가 이거 망가져 버렸어요. 네. 어떤 시추에이션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서 파킹을 하고 있는데 뭐 저녁에 자는데 뭐 나무가 쓰러졌거나 그래서 앞에 다행히 앞 대가리는 그 밥테일러 뭐 사람이 피난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요. 일단 저게 지금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트레일러가 짜보가 되어버렸네요, 그죠? 네. 야, 나무가 쓰러진데 다 그 완전히 그 트레일러 중앙으로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트레일러가 중간에 꺾여 버렸네요. 짜부대 가지고 앞에 대가리는 뭐 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뺀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는 아까보다 더 심한 상황이네요. 가다가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나무가 걸려 버렸어요.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가늠이 안 되는데, 아이고 저런. 네, 이런 상황들이 많아요. 나무도 떨어지는 걸 보세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한 시간 정도 딜레이 된 것 같아요. 계속 밀려가지고. 일단 졸지아는 버스를 왔는데 사우스캐롤라이나잖아요 여긴요. 근데 지금 그 허리케인이 북상해가지고 위쪽에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그 허리케인을 따라 올라가고 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좀 그만하자. 많이 먹었다 아이가. 큰일 났구나. 여기 다 넘어졌네요, 그죠? 여기 저기 쭉. 네, 다행히 한 차선이 열려있어 다행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또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뭐야. 통과 되나? 아, 통과 되겠죠. 앞에 간 거 보니까. 앞에 차가 간 거 보니까 통과 되겠죠. 아이고. 통과했습니다. 아이고. 저희는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일단 왔는데 졸지아는 나왔는데요. 계속 또 막히는 구간 계속 막히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제 지금 5시간 8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 거의 6시간 가까이 운전을 했다는 소리인데 해가지고 온 게 여러분 뭐 잘 모르겠죠. 대략 한 100마일도 못 왔어요. 한 7, 80마일. 그러니까
한 시간 조금 넘게 달린 거나 마찬가지 8시간 정도 달렸는데 평소에는 한 시간 정도 달린 거리밖에 못 왔어요. 참. 오늘 이래가지고 여기 지금 사실 캐롤라이나도 빠져나갈란지 좀 의문스럽네요. 그러면 지금 딜리버리 가는 데가 688마일 남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계획은 사실은 오늘 저녁에 딜리버리하고 집에 갈 수도 있거나 뭐 그 정도였는데요. 내일 뭐 오후가 오늘 지금 어떻게 될지 뭐 확실히 모르지만 차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밀리고 밀린다면 내일 오후까지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anyway 그 뒤에 로드는 제가 캔슬을 했거든요. 시간이 맞추지도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두 로드가 더 해야 되는데 두 개를 다 하나는 회사에서 캔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캔슬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로드를 갖다가 픽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은 열라면입니다. 열라면. 열라면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바뀐 게 현미밥을 하나 사봤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밑반찬 내가지고 라면을 끓여서 국 대신 먹습니다. 아, 근데 드디어 이제 정체 구간을 다 이제 빠져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평소의 속도로 70마일 이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스캐롤라이나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이 한 4시간 정도 달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464, 뭐 4728, 250마일 정도 달리면 오늘은 오늘 한 4시간 정도 달리면 이제 한 300마일 정도가 넘겠네요. 그러면 내일 400마일이면은 6742 뭐 6시간 정도, 6시간 반 정도 달려서 물건을 주합하고 집에 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전체 구간을 잘 빠져나왔고 큰 뭐 구도 없이 잘 나와서 살아나와서 다행입니다. 네, 치킨을 세 피스 샀는데요. 이게 뭐지? 뭐야? 체스터스? 좀 날라구지네. 뭐야 이게? 치킨을 두 개하고 이래가지고 팔을 봤는데 오늘 뭐 거의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치킨을 한번 사봤습니다. 현미밥하고 이제 반찬하고 해서 오늘 또 저녁을 먹겠습니다. 오늘 사실 떼야 되는데 뛰기도 싫고 좀 시간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밤이고 그래서 뛸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해서 밥을 먹고 추락 스탑이나 한 30분, 30, 40분 하면 걸을 생각입니다. 펜실베니아 마지막 딜리버리 1시간 전인데요. 굉장히 많이 안전했는데요. 조지아에서 허리케인에서 살아남아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